열랑열랑 정치부 박소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이번엔 다를까? 가려진 두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영애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오늘 후임 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자, 현직인 이 이정옥 장관 하면 이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에 대해서 이 애매하게 제대로 언급을 못해서 논란이었는데 정 후보자는 어땠습니까? 네, 정 후보자 어떻게 달랐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고던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그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권력형 성범죄 사건입니다. 정 후보자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하지만 대답하지 못한 질문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누굽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가해자는 고 박원순 시장과 오고돈 시장이 맞죠? 오고돈 시장께서는 잘못을 시인하셨고 그다음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맞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때렸다는 사람이 없는 거랑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 아까 권력형 성범죄 이건 또 인정을 했지만 가해자라고는 또 말을 못하네요. 참 오늘 이 청문회는 순탄하게 진행은 됐습니까? 네, 야당이 던진 농담을 여당이 받아친 장면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여당 의원님들하고 별로 안 친하시죠? 예? 별로 안 친하신 거 아니에요?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리 많이 비우는 건 처음 봐요. 아, 예. 이런 제가, 거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농담을 좀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예. 예, 웃어 넘길 건 웃어 넘기세요. 이 가족과 양성평등이 중요한 시대라 여성가족부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쓴소리,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얼굴이 보이네요. 네, 비정규직 근로자로 화력발전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다가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지금 국회에서 14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김 씨 어머니를 찾아갔나 보죠. 자, 김 씨 어머니가 어떤 쓴소리를 했을까요? 네, 김 씨 어머니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농성장을 찾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태라서 조건은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여당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주세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꽤 난처한 표정인데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태도가. 네, 양당 모두 공식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수차례 처리를 약속했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때는 공수처법으로 싸우느라 중대재해법은 뒷전이었고요. 두 당이 내부적으로 모두 과잉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이견도 있어서 당론도 못 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김 씨 모친이 모를 리 없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빤히 보여로 정해봤습니다. 법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